민주당 혁신행동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한꺼번에 좀 털어버리자 오늘도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 혁신 4대 과제를 갖다 제시하고 그 이행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4대 과제 첫 번째가 당원 민주제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 내용적으로 폐지하자. 그러니까 대의원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이라도 맞추는 것이 대의원제의 폐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힘당은 없앴는데 뭘 없앨 수 없대. 대의원은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무조건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뭐 등가성을 뭘 맞춰. 그냥 아예 없애면 되지.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법에 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안 하면 채택 안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당원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당의 선출직이 출마해가지고 뭐 중앙위원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행 제도에서는 선출직을 애초에 예선을 예. 중앙위원들, 상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골라. 그러니까 맨날 퉁퉁거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썰어버려야 되는데 예. 국힘당은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출마하면서 청년들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왜 우리 당은 못해? 우리 당은 안 해? 우리 당은 청년이 없어? 요렇게 이야기하는 작자들 입에 예. 정말 재갈을 물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출직 중앙위원회 컷오프제 사전에 전 당원을 통한 그 이 컷오프가 아니고 중앙위원회가 누구예요? 중앙위원회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그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다음에 당 상임고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당 상임고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이재명에 대해서 안티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임고문들이에요. 이해찬 전 대표 정도 빼고. 예.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현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이 상임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앙위원회인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애들 무슨 애들이 정치를 해 듣보잡들이 무슨 정치를 해 쟤 너무 강성이 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중앙위원회 컷오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 지금 우리 댓글 중에서 박영훈님이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하는 걸 봤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바로 박영훈의 기자회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한 현행 당규 개정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 근데 진짜 이건 난 이번에 당원 등기 들여다보면서 말이 안 되더라고. 선출직 공직자를 갖다 평가를 해. 그럼 평가라면 그걸 투명하게 몇 점 이 정도는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불만도 없고. 자, 이제 이런 사례를 해봅시다. 당내 경선을 해요. 김성수가 양문석에게 도전을 했었어요. 양문석이 평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위 20% 정도밖에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을 놓고 그 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하는 권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양문석이 하위 20%인지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당내 경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내 경선의 결과를 가지고 하위 20%에 주는 페널티 몇 퍼센트를 빼. 그럼 이게 뭐 하려고 평가를 해? 그러니까 평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려고 평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평가의 결과 뭐 상위 10%니 상위 20%니 하위 10%니 하위 20%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결과와 그다음에 평가의 내용들을 공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 당무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당무감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이 감사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그래야 공천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참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왜 이걸 몰라야 됩니까? 당무감사라면 각 지역위원회에 그 중앙당의 그 감사요원들이 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평판을 듣습니다. 현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그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그 평가는 어떠냐,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강연회를 했냐, 그 다음에 현수막을 잘 달았냐, 현수막의 내용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그 외곽을 돌면서 하고, 그리고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핵심 인사들한테 준비돼 갔던 그 여러분들이 병원감이 문진하듯이 그렇게 또 그 질문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데이터들을 그 확인하고 이러는 게 각 지역위원회의 당무 감사입니다. 이 내용들이 잘 됐냐 못 됐냐, 그 다음에 지역 그 유권자들하고 얼마만큼 괴리가 됐냐, 그 다음에 당내의 그 당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냐, 이런 평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당무 감사인데 이 부분을 이제까지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이 장담된 수십 년 동안 밝힌 적이 없어요. 아이고. 투명하지 않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당원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주인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당원이 주인이라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사안들이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권리당원의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남영희, 현근택, 이정은, 박영훈, 최범, 박진영, 임세원, 조상호, 박예슬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와 저들이 추진하는 각종 방송에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수 TV에서도 열심히 함께 보도를 하고 함께 행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